네, 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예, 발원광 이렇게 분주가 되네요. 그래서 이쪽으로 간 아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아이는 그래도 꽃이 핀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같이 보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분주를 해서 이게 여러분들 이게 혹시나 이거 받으시는 분들은 이거 투태 떼지 마세요. 자신 있으면 떼시고요. 그래서 원래 이 아이가 살았던 환경을 좋아하거든요, 이 아이들은. 그래서 이렇게 수태를 아까도 이렇게 해서 떼봤어요. 그러니까 떼지는 거예요. 보이시죠? 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이렇게 모여 있으면 얘들이 크다라는 걸 못 느껴요. 분주를 한다든가 이렇게 보면요, 얘가 커요. 그래서 새로 심는다든가 이랬을 때 보면 커요. 그래서 이게 하나만 떼어도 얼마나 큰지 그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요, 보세요. 여기 하나 또 나오고 있죠. 여기, 네, 여기 하나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아이에게 붙여줬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섯 벌브이다가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것이 꽃대가 되려다가 꽃대가 못 되고 이렇게 된 아이예요. 그런데 어때요? 여기서 벌브 나오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좀 벌브 또 나올 거거든요. 여기 볼록 불러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꽃대나 이런 걸로 세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나올 거고요. 여기서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실험을 한다고 되게 그 비싼 거는 여기를 잘라봤었던 거죠.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런데 너무 작게 잘라서 나오면 뭐라고 말씀드려요? 너무 세력이 약해서 신화를 키우는 그 느낌이 나요. 그래서 꽃이 되었지만 그거라도 제가 그 보내드렸어요. 한쪽에 이쪽에 꽃이 있는 아이는 30짜리는 갔어요. 맨 처음에 꼭 그거 만일에 분주를 하시면 저도 줄을 세워봅니다 하고 네, 미리 예약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렇게 예약을 하신 분이 지금 현재 그거 하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충격을 주지 않게 해서 이 아이들을 떼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뿌리잖아요. 여기 뿌리 이렇게 넣고요. 살짝 이렇게 뿌리를.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 아이들이 지금 요 뿌리 여기 보세요. 여기 이게 뿌리나 이런 거 할 때 여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신화 나오는 곳에서는 조심하셔야 되고 분을 이 아이를 털지 않는 게 좋아요. 예. 지금 또 특히나 철도 아닌데 지금 분주가 되어져서 이렇게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예.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커요. 네. 그럼 재봐요. 근데 작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들이 되게 커요. 네, 요것만 해도 12cm는 되거든요. 근데 이 잎까지가 20cm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 잎장을 보면 폭은 5cm. 요거는 잎장만요. 이게 하나만 했어도 10cm 그래요. 그러니까 제법 따로 떼놓으면 오, 얘들이 크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은 지금 지주를 넣을 때도 여기에서 지금 한 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조심하셔서 보시고 꼽으셔야 돼요. 지주를. 네. 지주를 안 꼽으셔도 돼요. 네. 그러나 지주를 꼽아서 이렇게 해주면 어떤 게 있냐면 이 수염도 있지만 이 아이를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게 새로 나오는 이 신화가 네, 자리를 좀 평평하게 잡기가 좋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런데 간혹가다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에서 촉이 나오는데 여기에 촉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지금 자리는 잡았는데 쇠퇴할지 될지는 네, 두고 봐야죠. 네. 그래서 이 지주를 할때그 아이들을 다치지 않고 할수 있도록 네. 지주꾼이? 아, 여기 있어요. 공갈이를 할때 수태가 너무 저저 그 마른 거면 조금 수염 수태를 넣어서 모양 잡기도 조금 번거롭긴 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통 해놓고 쓰기 때문에 왈게리아나는 벌부를 꽃 벌부에서 꽃이 나오지 않고 새로운 꽃대를 새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꽃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가 벌부 역할을 맡고 신화를 내지 않으면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벌부가 있고 꽃대가 있으면서 꽃대에서 꽃을 내면 그 꽃대에서 다시 벌부를 내놓거든요. 여기에서 뿌리가 나오고 벌부가 그이 초기 신화가 나올 거니까 요거를 잘라버리시면 안 돼요. 네네네. 이게 물이 없다가 토분에 딱 붙어 있다가 보세요. 지금 들어가죠. 예. 네. 그러니까 수태도 조금 있으면 이렇게 숨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현재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는 50이고요. 이 아이는 40이에요. 그런데 요거 뺏겨볼게요. 요런 거 뺏기실 때도 위에서 살살 벗기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 벗기시면 이거는 이제 많이 썩은 게 아니라서 앞에 그 새로 마른 거라서 억지로 떼지 않으셔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떼볼게요. 보세요. 여기도 나와 있고요. 신화가. 네. 신화가 여기도 나와 있고요. 나올 준비하고 있고, 여기도 나올. 물론 이 아이가 다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하다가 보면, 조금 뭐, 다칠 수도 있고, 물을 줄때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 말캐리아나가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있으면 보기가 싫더라고요. 중간에 이렇게 탁 이렇게 이어지는, 쭉 이어지는 그 맛은 없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아이도 지금 여기를 품고 있어요. 네, 이 아이도 지금 여기 품고 있어요. 여기서 나왔으나 여기에서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다. 그래서 이제 같이 커지면 이게 이제 덜 밉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요거 하실 때 저도 그 생각은 있죠. 이거 비료도 많이 주고 이러면 막 많이 크지 않을까? 이 촉을 다 살려내지 않을까?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비료를 많이 준다거나 이랬을 때 뿌리도 질소가 많이 들어가면 녹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요. 너무 과잉은 과잉 과유불급이라고 과잉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지금 제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있어 보고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꽃대가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여기 여기. 네, 여기. 준비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나올 확률이 있고요. 이게 지금 세미알바를 집에서 한번 제가 마디마디 다 잘라보았잖아요? 나오기는 나와요. 여기도 지금 나오고, 여기도 나올 수 있고요. 근데 그게 얼만큼 이 아이들이 나오느냐는, 두고 봐야 될 거고요. 세월에 맡겨야 되고요. 너무 많은 비료도 안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를 하면 2주 동안 물을 주시면 안 돼요. 보통 이렇게 한컵반 정도 해서 이렇게 저희가 물을 주잖아요. 요거,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물을 주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수태가 물이 있는 걸로 분갈이를 해서 요거는 물이 조금밖에 없는데 물이 많이 묻어 있었던 그거에서는 하나는 갔어요. 예. 1번은 지금 택배가 떠났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옛날부터 저한테 그거를 만일에 혹시나 그러면 저도 줄 한번 서보게요 이러셔가지고 예, 제일 먼저 문자를 보냈더니 예, 그거 달라고 해서 꽃이 그나마 잠깐이라도 떨어질 거라도 꽃 보시라고 예, 이게 썼던 수태잖아요. 예,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보세요. 이 느낌. 이 느낌이에요, 꽃이. 그때 이게 꽃은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이제 저희는 잘 모르니까 나눠내서 달라는 대로 이제 주고 가지고 오잖아요. 예. 2011년 7월 27일 러브리 라이징 선하고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못 찾으신 것 같아요. 예, 이원에서 이렇게 나왔었던. 그래서 이게 명패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촉이 하나는 올라오고 있고요. 우아하지 않아요? 진짜 커요. 자로 한번 재봐요. 그러니까 둥글게 폭을 형성을 했어요. 둥글게 폭을 형성했는데, 일단 여기가 한번 보세요. 그냥 이렇게 밖에서 여기 딱 되지는 못하고 한 5, 6이 돼요. 퍼지기 전에. 그게 지금 다 되기 전에, 예, 네, 5, 6이 되고요. 예, 5, 6이 돼요. 그러면은 이게 7, 8cm 이상은 큰다는 거죠. 약간 제가 가까이 가서 확대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느낌.
요 느낌? 요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또 새로운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해그린에게는 또 다른 두 개의 꽃대가 나오고 있고요. 진짜 이 아이 구경 한번 더 해봐요. 이게 지금 거기에서 꽃대가 나왔지만은 네 진행 벌부가 여기에서 둘이 지금 겹치고 있고요. 진행 벌부가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분주를 할 때는 전진 벌부를 해주는 게 맞다고 그래요. 그 요거 꽃 보고 나면 요거 분주하는 모습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실방아이 볼까요? 실방. 예, 이게 지금 다 전진 벌부인데 여기에서 서로 꼬여서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저기서 꽃이 나왔었고요. 보이시나요? 저기 이요 안에 요거는 꽃대였었죠. 요거는 요거는 네, 꽃 맞죠? 예. 꽃이 피었었던 흔적이죠, 이거는. 그쵸? 이구야? 헛가위질 했나 봐요. 이거 카메라 들고 하면 잘못하면, 네. 예. 네. 꽃대예요, 꽃대. 꽃대가 있었고, 여기도 꽃대가 있었고, 네네네. 여기도 꽃대죠, 여기도. 꽃대였었죠? 미로처럼 저렇게 돼 있는 알을 어찌하오리까? 라면서, 저 빨간 색깔은 저거 뭐가 들어있을까요? 저 빨간 건 저거는 뭘까요? 아, 이게. 잠깐만요, 혼자 볼게요. 저는 사실 있잖아요. 이 아이가 그렇게 꼬여 있어서 그 안에서 꽃대가 나와서 꽃이 피었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꽃 그거예요. 그래서 저 속에서 꽃대가 나와서 혼자 꽃이 피어서 누워서 피었나? 이제 그 생각으로 들여다봤거든요. 그거는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얼마나 지금 안에서 꼬여 있는지, 얼마나 마디마디 진행이 되었는지. 이거 꽃 피면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따라라라란 딴딴딴딴 따라라라란 딴딴딴 이거 건드리다가 한번 딱 부러지잖아요. 소름이 딱 돋습니다.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 저희도 오늘 이렇게 한 분이 서울에서 못 오셔가지고 캔슬이 나가지고 저희도 조금 일찍 마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네네네네네네. 얘들이 돌아 앉아 있네요. 어머, 우리 실장님, 이렇게 앞으로 돌려놨으면 그래도 잠시 보면서 얼마나 예쁠까요? 파카하고, NW하고, 예. 나머지 있는 것들은 다 보내서 노랭이 하나 하고요. 네, 이렇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귀한 애들은 신청이 없어도 얘들은 좀 갖다 놓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보신 분들이 신청도 하시거든요. 신사임당 하나 있고요. 네네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맛있는 저녁 드세요. 그린나이트입니다. 늘 고맙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